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광장 또한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고 이곳에 서 있는 많은 건물들 또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이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셨음을 지금도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집이 사람의 손에 의해 지어졌듯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땅과 하늘 뿐만 아니라 이 땅 속에 있는 지옥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벌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시작하여 죄인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인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여러분 또한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든 죄악들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악들을 모두 듣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짓는 죄악들을 모두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며 저주의 장소이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에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여러분의 죄들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갈보리 위에서 찢긴 자신의 살과 피로 또한 옆구리의 창의 상처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구원받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